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의 주고쿠 지방의 마지막 현, 시마네 현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마네 현은 후쿠시마 현과 더불어서 일본 내에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제일 안 좋은 그런 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시마네 현, 아마 관광보다는 항의 방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마네 현은 한국과 악연이 깊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 독도 문제 때문입니다. 이 시마네 현은요, 우리 울릉군에 속한 우리의 영토죠. 독도를 자기네 현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아주 발칙한 그런 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런데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항상 하잖아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시마네 현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지리적 위치는 어떻고 또 무슨 관광 상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동네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마네 현은 우리가 늘 이렇게 주시하면서 보면서 이 현의 동태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리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여러분, 시마네 현은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동해와 이렇게 동해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보고 있는 곳입니다. 경상도 쪽에서 이제 가깝죠. 근데 보면요, 이게 참 분기할 만한 일인데, 보면 지도를 보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마네 현의 지도를 자기네들이 공개한 지도를 보면요, 열받죠. 여기 보면, 그죠? 이렇게 지금 죽도라고 독도를 마음대로 자기네 지명으로 바꿔가지고 다케시마라고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거볼 때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독도를 통치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이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자, 역사는 옛날에는 이즈모라고 불렸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지를 보시면, 이 지리를 보면 일본의 진짜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토리현 했잖아요. 거기보다 더 깡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GDP도 낮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난한 곳이고, 또 그다음에 출산율은 또 크게 높은 지역으로 하는데, 이 출산율은 비교적 높다고 하지만 이제 이촌향도 이제 도시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인구가 줄고 있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47 도도부현, 일본의 47개의 도도부현에서 큰 도시와 현이 47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명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벽촌이다.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정치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되겠죠. 한국과의 관계. 시마네 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대개 50%의 할인 혜택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만 있으면 50% 할인해서 싸게 둘러볼 수 있다. 그래서 직선 거리상으로는 시마네 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도쿄보다 오히려 가깝다. 그러니까 시마네 현에서 도쿄를 가는 것보다 부산에서 시마네 현을 가는 게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페리 여객선이 있고요. 또뭐 항공편 이런 것도 가까운 다른데 요나고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마네 현은 한국과의 이미지도 안 좋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굳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일본이 계속 독도 가지고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항의 방문을 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에 한국과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시마네 현을 찾는 관광객의 절반이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 차원에서 활발하게 한국 관광객 유치 사업을 벌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환란 때문에 많이 줄었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옆에 또 도토리현이라고 그래서 한국과 더 이렇게 긴밀하게 교류하려는 현이 있기 때문에 시마네 현의 어떤 입지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고요. 그리고
비수기에는 할인 요금이 엄청나게 싸다고 하니까 뭐 굳이 가시려면 비수기 때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경상북도가 예전에는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이제 다케시마의 나를 이제 심한에 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각 자매결연을 파기해버렸다. 당연히 그렇죠. 도발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독도가 어디 행정구역 소속인지를 미루어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상북도 잘했네요. 예. 그리고 절연 당시 심한해양 깃발을 차 밖으로 짓밟은 건 유명한 얘기다. 이건 좀 통쾌합니다. 예.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심한해양과 일본 정부가 갈수록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심화한다는 점인데요. 2016년에는, 5년 전에는 오키노시마에 있는, 거기 심한해양이겠죠? 여기에 역사관에 일본 측의 주장을 홍보하는 사료관을 개관하고 있고요. 계속 도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어 팜플렛도 당당히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역사 조작이 이루어진 현장이죠. 그런데 사료관의 직원에 의하면 내방하는 한국인이 의외로 많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항의 방문 같은 건할수 있어도 굳이 가서 그런 거짓 정보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또, 근데 최근에 이곳에 와서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수상한 행위를 하는 한국인이 많아서 2019년 들어서 경비원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현청과 자료관의 외관을 찍지 말라는 표시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뭐가 구려서 못하게 막는 거야? 그죠? 잠시 웃기네. 그래서 만약에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경비원이, 일본 경비원이 다소 어색한 한국어로 사진 안 돼! 안 돼! 사진 안 돼! 사진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 지금 뭐가 구린지 몰라도 이제 2019년 10월 기준으로 다케시마 자료관과 이거, 여기 역사관이 모두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답니다. 아, 웃기는 놈들이네. 그죠? 네.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도 굳이 관광을 가시겠다면, 뭐가 유명한지는 알아보죠, 뭐. 심한해현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동해와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좀, 넓은 이렇게 수평선이도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은광이 있었대요. 은광. 그래가지고 19세기까지인가? 유지되어 오다가 폐광이 됐다고 합니다. 은이 은을 너무 많이 채취해서 아마 폐광이 됐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 이즈모라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래서 뭐 심한의 트렌디한 여행지 보면 이런 성이라든지 정원, 그다음에 이거 뭐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 경관이 유명한 곳이다. 도시 같은 것은 볼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현지 특산물로는요, 마차, 일본 말차가 많이 나오는 지방이죠. 그래서 녹차 생산지로 유명해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그런 말차로 가루차죠. 그걸로 만드는 여러 가지 디저트와 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즈메 맷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당근과 표고버섯, 와사비를 고명으로 얹은 흰쌀밥에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이렇게, 일본에서 뭐 오차츠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국물 같은 거 넣어서 밥을 다 이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소바도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산간지방도 있어서 거기 심한해현은, 그래서 메밀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강원도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첩국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칠기 이런 것, 그러니까 공예품으로는 칠기나 또는 이런 종이 같은 게 유명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한해현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막 굳이 그 한국과 관계도 좋지 않은데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 이거는 눈여겨볼 만하고요. 심한해현 가실 바에는 차라리 한국과 더 이렇게 친하게, 한국한테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현이 도토리현이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죠. 거기를 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우리가 또, 만약에 그 젊은 대학생분들, 뭐라, 젊은이 분들이 이렇게
항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독도를 계속 도발하거나 그러면. 뭐, 그럴 때가 아니면 별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주곡구지방이라는 곳이 끝났으니까요. 다음엔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또 있는 현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